꽤 긴 시간 동안 물건에 대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. 대단한 사진은 아니고 단지 내가 마주치거나 소유한 작은 물건들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. 도쿄에서 만난 뽀빠이의 굵은 팔뚝이, 시와분을 가리키는 시계, 아주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 테스코의 딱풀, 그저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따라 주문했던 베를린 어느 식당의 후추, 쓰레기 버리는 로날드가, 인상적인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 슬리브, 로고 하나만 잘 만들면 많은 일이 쉬워진다는 깨달음을 준 지우개와 연필, 나를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별사탕, 11.2%의 별뽀빠이, 착한 가격에 멋진 디자인이라 선물용으로 좋은 코트 바셀린. 이렇게 물건을 만나고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통해 작은 이야기가 생겨났고, 그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거나 단지 소유하는 물건을 넘어 내 시간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. 하지만 제일 하고 싶었던 나의 물건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못했다.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펼친다. 나의 하찮고 소중한 취향을 함께한 물건들에 대하여 GQ의 아트 디렉터 김기열이 들려주는 하찮은 취향과 물건 이야기. 하찮은 취향, 김기열 지음.